흠전무 사라진 양철통과 채권, 도둑맞은 양철통에는 값비싼 채권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렇다는 것은 채권을 훔치려다 피터 캐리에게 붙잡혀서 그로 인한 싸움에서 피터 캐리를 살해한 것이다. 그렇다면 수첩을 회수하러 온 거야? 아니라면 도둑맞은 채권 그렇다는 건가? 그렇다면 허틀리의 결백도 인정이 되지만 단서를 조금 더 찾아봐야겠어요. 아직 부족해. 단서가 부족하다고? 즉시어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인가? 자, 담뱃주머니로 범행이 입증될 수 있지. 입증될 수는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요행? 요행이었단 말이야? 이렇다면 넬리건이 범인이야? 담뱃주머니로 범행이 입증된다면 치정살인이란 말이야? 그렇다는 것은 뭐야, 밑에 건 왜 안 돼? 걔가 된가? 여기 왜 이래? 허틀리의 범행 동기가 요행이 아니라 강한 완력이었다면 그렇다면 치정살인이었고 그렇다면 이건 뭐지? 공모협의? 넬리건과 허틀리가 거지로 진을 함께 취조해야 된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공범이 이럴 수가. 정말 놀라워. 그래, 넬리건. 그래, 둘을 함께 취조해봐야겠어. 이 자식들, 똑바로 부르지 못할까? I'm not sad. Please escort 용의자를 신문실로 데려오겠네. For interrogation. 야, Tell me, Mr. Nelligan, what exactly 네가 그 find inside Peter Carey's 네가 그 채권을 수첩을 세비로 온 것과 왔을 때 바로 그때 허틀리도 치정살인을 하러 온 거지. 그래서 니네 둘이 님 누구셈? 저 피터 캐리 죽이러 왔는데요. 아 진짜요? 저희 파티 맺고 잡을래요. 파티를 맺은 거지. 그래서 자, 이 채권 어떻게 된 거야? 채권을 되찾으려던 속셈이어서 됐는데 내 말이 들렸나? Am I correct? Yes. I discovered some time ago that a few of the missing securities had reappeared on the London market. You can imagine my amazement. I spent months trying to find them, and at last I discovered that the original seller had been Captain Peter Carey. These papers, they belong to my family, but I could not find them. 돌려받지는 못했다고. That's all for now. Well, I will see you soon. I'm not saying. What am I? I'm not saying. 얘는 왜 안 돼? I'm not saying another word. 가만 있어봐. 같이 취조가 왜 안 돼? 같이 취조할 수 없겠나? Mr. Holmes. 결론 변경하기.
넬링 유니폼입니다. 하. What am I doing? I'm not saying another word. 뭐지? 두 사람은 공범이다. 잠깐만, 넬리건이 범인이다 하면은 넬리건을 규탄한다. 선처를 베푸고, 오, 별거 다 있네. 그렇다면 I'm not safe. 마지막으로다가 일단은 별장에 한번 가보고 오겠어. 증거가 이 게임의 모든 증거를 다 찾았대잖아. 근데 밑에 건 뭐야 그러면? 밑에 거 왜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 담배 주머니로 범인, 이거 뭐야? 입증되면 뭐야? 사건, 이 게임에 사건 6개 있다네요.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사건을 하는 겁니다. 그런가? 다 연결해야 진짜가 나오는 거야? 누구를 범인으로 만들까의 묘미야? 가만 있어봐. 해망구, 질질 짜지만 말고 좀 정보를. 뭘 혼자 있고 싶어, 엄마. 도움이 안 돼, 해망구는.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는 것은 말이야, 피터 게를 살해했겠지. 하지만 결백했을 수도 있어. 하지만 결백한 이유는 악이 없는 외도였겠지. 하지만 담배 주머니로 범행이 만약 입증된다면, 그리고 요 행위 따랐다면, 넬리건에 결백했다면, 도둑맞은 채권이지만은 채권을 회수하러 왔다, 그게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케언즈가 범인일 수 있어. 닥쳐! 근데 뭐가 돼도 사실 맞잖아.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이게 허틀리도 결백을 한 거야. 허틀리도 별장의 정원사로 일했어. 어? 하지만은 얘가 내연관계 때문에 피터 캐리를 살해했다는 증거가 없잖아, 그치? 넬리건도, 봐봐, 넬리건은 근데 시체만 보고 시체가 있네 하고 거기서 시체만 보고 나온 거 아니야? 나 갔는데 이미 죽어있는 거야. 어 뭐야, 어 빨리 내 것만 챙겨서 나가야겠다 하고 나간 거야. 아, 나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 나 메모장에 펴서 잠깐만 마지막 추리를 들어가겠습니다. 메시아 하지마. 하지만 메시아. 알았어. 봐봐. 일단은 우리가 봐봐. 그 자물쇠에 그 긁은 흔적이 있었어, 그치? 그렇다는 건 누가 들어오려고 시도했다는 거야. 근데 시도했는데 일단은 그 안에 확실히 들어갔던 건 넬리건이야. 넬리건의 물품들이 거기서 발견됐어. 넬리건은 자물쇠를 긁은 놈이 아니야. 아닌가? 왜냐면은
왜냐면은 넬리건은 그 안에 이미 한번 들어갔었잖아, 그치? 그러면 자물쇠를 긁은 놈은 허틀러 아니면은 케언즈야, 그치? 케언즈도 담배주머니가 있었지. 그럼 케언즈 아니면 넬리건이 그거야, 범인이야. 넬리건이 긁은 거 맞아? 왜? 걔가 긁었다 그랬나? 잠깐만. 아, 매복 때 넬리건이 잡혔지? 맞다. 넬리건이 긁은 거네. 야, 잠깐만. 야, 메시야. 뭐야, 이거? 허틀리의 장화와 크기가 같아. 허틀리는 맞아. 채권. 허틀리의 편지. 잠깐만, 허틀리의 편지 뭐였더라? 숨겨둘게요. 허틀리는 정원사다. 군인이었어. 근데 얘도 충분히 창을 던질 수 있어. 정원사 없다 그랬는데 정원사야. 동일한 종교 작사에 사용됐고. 아버지의 외투. 아버지를 죽인 복수일 수도 있어. 피터 캐리의 장화 크기가 다르다. 아, 잠깐, 허틀리 단독 범행도 있지 않나, 그러면은? 그렇다는 것은 허틀리의 범행 동기, 피터 캐리 살해했다. 그러면은 치정살인이다. 이게 왜 안 되지? 치정살인인데 허틀러 내연관계, 이게 왜 안 돼? 아, 이게 입증이 안 돼야 돼, 이러면? 단독은 안 돼? 된다. 담배주머니로 범인 입증되지 않는다. 요행. 허틀리가 범인이다. 되잖아. 그래, 다, 그러니까 봐봐. 그니까 지금 4개야 총. 허틀리, 케언즈, 넬리건 공범. 일단 둘이서 근데 동시에 여기서 보면은 거짓으로 진술해서 함께 취조해야 된다 이게 있는데 함께 취조가 왜 안되지? 함께 취조하는 거 한번 다시 해보러 가자. 함께 취조가 안돼. 메시야, 안 돼! 메시! 안 돼! 메시야, 안 돼! 안 돼! 함께 취조. 함께 취조하고 싶소. Mr. Holmes? 함께 취조하고 싶다고. 함께 취조하고 싶다고. I'm not. 이 자식이 근데. 아, 여기서 T! T! 함께 취조하고 싶다고. 얼마 주면 돼? 얼마면 돼? What am I doing? I'm not saying another. 함께 취조하고 싶다고. 3인 공범 가능성? 그렇다는 거는 수첩을 회수하러 왔고 치정살인이고 담배주머니로 범행이 입증돼. 근데 이러면 다 안돼. 3인은 아니야. 3인은 아니야.
일단 넬리건은 결백하는 걸로 가고, 그러면은 히틀러는 가고, 아 없어 없어 이건 없어 이건 없어. 허틀리 캐리건은 없어. 잠깐만. 아 메시야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 우리가 잘 생각해보자. 자 봐봐 어 봐봐 어 일단은 말이야 자물쇠는 넬리건이 긁었어. 어? 그렇다는 거는 걔를 죽이고 와서 또 그거를 찾아와서 또 채권을 찾아간다? 죽였을 때 찾아갔으면 됐잖아. 넬리건은 일단 50퍼 약간 좀 약해. 그 다음에 허틀러. 허틀러는 자 허틀러는 뭐야? 허틀러는 허틀리는 요행이었다? 아 3분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요 이거는 진짜 완전 그냥 뽀록이야. 이거는 허틀러는 그냥 그렇다고 해서 죽일 것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냥 계속해서 죽이고 나서도 편지 보내고 찌질한 짓 하는 거 보니까 어 좀 그래. 근데 케언즈는 케언즈의 그 담배 있지. 자기 담배 그 담배가 그 집안에서 발견됐다는 거는 그 집안에 케언즈가 들어갔다는 거거든. 케언즈는 뭐 진짜 어떻게 무조건 케언즈 아니야 이거? 그러면 아니지. 그 선장이 짜증났다 그랬잖아. 선원이 케언즈가 일단 제일 높아. 확률적으로는 제일 높아. 확률적으로는 제일 높아 케언즈가. 인사불성의 주정뱅이에 맞서 어 아니면은 케언즈는 넬리건하고 허틀러랑 면식도 없는데 그 담배 주머니가 왜 발견되냐고. 그렇잖아. 이거는 100% 아니야. 그냥 뭐냐. 아 그래. 아 잠깐만 아니야 이거 지금 아니야. 섣불리 판단해서 안 돼. 아니야 잠깐만 나 확인해야 될 게 하나 있어. 이 케언즈의 담배 주머니 있지. 이 케언즈의 담배 주머니 이거 언제 잃어버렸는지 다시 들어봐야 돼. 이거 그냥 선장 이 시절에 잊어버린 거 아니야? 이 뱃사람 시절 때 잊어버렸는데 아니야. 왜냐면은 부인이 남편은 담배를 끊었다 그랬어. 그렇다는 거는 남편이 저걸 훔칠 필요가 없는 건데, 하지만 훔친 다음에 피다가 끊었을 수도 있잖아. 개 같은 거. 모든 게 가능성이 다 열려 있어야. 야.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어. 몰래 폈을 수도 있는 거고, 그치? 일단 부인하고 얘기한 것 좀 들어볼까? 부인하고 대화한 것 좀? 아침 7시쯤에 오두막 문이 열려 있었는데 들여다보진 않았어요. 10시 무렵 숨쳐봤는데 세상에나. 정원산 혼자서 돌봤답니다. 굴하고 자주 만나던 사람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구라인가? 그래, 누구랑 두 명이서 먹었어. 그거는 케언즈야. 죽기 전에 누구랑 둘이서 술을 먹고 있었어. 그러다가 소리가 들리고 죽었어. 케언즈일 확률이 가장 높은데. 넬리건은 솔직히 좀 찌질해가지고 함께 취조 방법은 어떻게 찾아? 함께 취조를 못 어떻게 하냐? 캐리 선생이 이카노 자네 마그로 드렸나? 흠. 가만히 있어봐. 아, 예, 가문 적 없는 거, 구라고. 구라고, 뿔박새, 풀을 뱉고, 이건 그냥 찍어야 되는 수준인데? 채권 뭉치가 피터 캐리의 오두막에서 발견되었다. 그렇다는 것은 넬리건의 아빠를 죽인 거지? 채권 때문에? 피터 캐리는 존 넬리건의 아버지를 살해한 정황을 은폐하려 했다. 그렇지. 그렇지. 그 표류자가 조슈아 넬리언이었을 거고, 누렇게 뜬 손톱을 볼 때, 그렇다는 것은 최근까지도 그 담배를 폈다는 얘기야. 그렇다는 것은 그 담배 주머니는 잃어버린 지 얼마 안 됐단 얘기야. 하지만 그때 그냥 걔랑 술 먹고 헤어진 다음에 다른 두 명이 와서 죽였을 가능성도 있어. 술을 먹고 그냥 헤어진 거야. 그 다음에 다른 두 명이 와서 죽인 거야. 하지만 거기다 꼭 담배를 떨어뜨렸어야 됐나? 한마디로 케언즈의 증거품도 있고 넬리건의 증거품도 있지. 하지만 케언즈는 죽이려는 동기가 너무 조금 약해. 다른 애들에 비해서 다른 애들 두 명은 너무 커. 낭만적인 편지, 게다가 발자국이 향하고 있던 것도 같고 발자국 그쪽을 향하고 있었어. 원예연구 사이에 뭘 숨겨두었을라면은 경찰이 쓴 정원자다. 둘이 같이 조회 안 되나?
넬리건이 어깨 죽은 줄 알고 채권 훔치러 감. 그래. 하지만 그냥 들렸는데 잠겨 있길래 막 그냥 열 나는 걸 수도 있지. 죽었는지 몰랐을 수도 있지. 이게 허틀러의 발자국이고. 피터 캐리? 피터 캐리? 아, 허슬러. 잠깐만. 아닌데? 얘 누구지? 피터 캐리가 아니라 뭐 누구지? 패트릭 케언즈랑 피터 캐리랑 똑같네. PC가. 개 같은 거. 1800. 아, 동시신문이 왜 안 되는 거야? 동시신문. 동시신문 좀 하게 해줘. I'm not. 이것들이 근데 동시신문을 거부해? What am I doing here? 이거거든요. 함께 취조해야 된다. 함께 취조가 안 된다고 근데. 아, 그래? 결론을 내야 취조를 해? 뭐야 그게? 게임이 대충이네. 뭐 하나 고르자 그냥. 뭐 하나 고르자. 허틀리가 범인이다. 하지만 얘는 현장에서 발견된 거시기가 없어. 얘는 발견됐지만 동기가 없어. 얘는 공범이 가장 큰 것 같다. 갑자기 공범각인가? 왜냐면 얘네는 좀 그게 있잖아. 얘는 그냥 술만 마시고 나온 거야. 공범이야! 뭐뭐 나오나 보자. 넬리건이 범인이다. 아, 그냥 다 선처를 베푼다. 케인즈가 술만 마시고 나왔는데, 근데 이제 술 마셨는데 그날 저녁에 근데 굉장히 막 비명 소리가 막 났다 그랬는데, 가만 있어봐. 그날 저녁에 새벽 2시 무렵에 비명 소리를 들었는데 모른 척했어요. 술에 취해 있었는데 우라통이 치민 모양이더라고요. 우라통이 치밀, 술에 취하고 우라통이 치밀 일이 있었어. 그 얘기는 케인즈랑은 일단은 서로 얘기하면서 싸우고 간 거야. 케언즈는 아닌가? 그리고 애초에 넬리건이 공범이면은 그날 살인했을 때 자기 거 다 챙겨가지 다음날에 왜 와? 넬리건은 평소에 계속 기웃거리다가